네, 오늘 컨트리 보이님을 모시려고 그러다가 너무 멀리 계시는 관계로 제가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이라니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컨트리 기타를 좀 모아서 네네. 초청을 해야 되는데 네네. 모으질 못하고 그렇죠. 컨트리는 아무래도 기타를 4대 모으려면 한 1년씩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사실 재즈 기타도 그 4대 모이기가 힘들어갖고 저희 재즈 엄마 아빠를 진짜 잘,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메탈 기타는 모으기가 쉬우니까 그 교영 씨는 이제 자주 볼 수 있고 볼 수 이게... 그리고 뭐 안 모아도 되는 그냥 뭔가 이건 시켜야 되겠다 싶은 거 은총 시키고 그렇지? 근데 컨트리 기타는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죠. 없어. 없어요. 나오는 기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성 씨는 지금 이제 우리 컨트리 보이는 집에 있는 관계로 멀리 있는 관계로 오늘은 선생님이 리뷰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계령이.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유, 한계령이면 일은 어떻게 해?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AL40입니다. 이게 스털링 바이 뮤직맨으로 가면은 원래 이름에서 이거를 팍 줄여갖고 네. 약자를 큼직큼직하게 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엑시스다 이러면은 AX 시리즈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뭐 이렇게 모델명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네, 이 엘버트리 같은 경우에는 AL로 줄였어요. 그래서 네. R40이라고 돼 있어요. R40. 네, AL40, AL40 모델입니다. 네. 이게 58만 9천원으로 가격대가 약간 높은 편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전에 뮤직맨 바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 말고 그냥 뮤직맨 모델로 한번 했었어요. 그 뮤직맨 모델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 200만원대 중반 네, 가격대를 그렇죠. 가지고 있고요. 네. 작년이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네요. 네, 네 작년에서 이게 선생님 알빈 리부터 엘버트 킹까지 그만큼 이제 뭔가 네. 조금 레인지가 넓게 활용할 네. 수 있다 생각보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알버트리 특유의 풍성한 컨트리 이렇게 해서 8.0, 8.0이라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거의 가성비 버전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58만 9천원짜리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알버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알버트리는 그냥 컨트리맨이죠. 너무 기타를 잘 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버트리의 유명한 별명이 있죠.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 네,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기타리스트의 네. 기타리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워낙에 이제 플레이의 레인지가 넓고 뭐 연주력도 뭐 워낙 뛰어나시고 그리고 음악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역량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뭐 뮤지션이자 프로듀서로서도 네. 굉장히 폭넓은 활동을 네, 펼치는 말 그대로 뮤직맨이십니다. 뮤직맨. 네, 말 그대로 정말 뮤직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게 특이한 바디 쉐입이 요거 자체가 이제 알버트리 어떻게 보면 어떤... 진짜 큰 시그니처죠. 예, 예. 이게 요거 보면 이거 약간 데닐렉트로에서 만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바디 쉐입의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 그 뮤직맨 모델에서는 디마지오로 들어가거든요. 험버커가. 아, 네, 디마지오 험버커로 들어가서 200만원대 중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픽업 구성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에서부터 보면은 1단이 이제 험버커 들어가고요. 그리고 2단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사이드 3단이 쌍홈 네. 4단이 인사이드, 인사이드 네. 5단이 네, 넥험버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589,000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 93.5cm로 약간 큽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AX 모델보다 살짝 길고요. 그 어쨌든 숏헤드, 스몰헤드예요. 네. 그리고 3.72kg로 항상 덩치에 비해서 무게는 조금 더 나은 편이죠. 네. 네. 두께는 41+2mm, 12플랫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넥은 하드메이플. 그래서 막지직하군요. 그렇습니다. 지판에 핫토버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의 너트너비가 네, 다이게 4대2 예. 헤드머신이죠. 예. 너트가 41.91mm 그리고 지판 공유는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네로우 프렛의 픽업은 쌍홈 방금 전에 예. 이제 저 컨트롤 설명드렸죠.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세레터에 풀크롬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펜더 클린톤이고 뒤에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얘 선명하네요. 사운드가 굉장히
컨트리 기타리스트라고 해서 땡땡거리는 컨트리 톤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 예상에서 상당히 벗어난 사운드가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CTC가 조금 그 스트레스 사운드에 좀 가까웠고 예.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AX 모델이 좀 험버커의 예, 중저음이 좀 강조된 사운드라면 이 AL40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와요. 네, 하이도 꽤나 선명하고 예. 그렇다고 중저역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음역대에 걸쳐서 전 주파수대에 걸쳐서 힘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뮤직맨의 기본 모델을 할 때 말씀드렸던 엘버트리 특유의 풍성한 컨트리라는 네. 사운드의 기조 일맥상통하는 사운드였습니다. 개인톤 들어볼게요.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 마샬 좋네요. 선명하게 나와요. 샌드 레드락 뭐야? 오 야, 좋아. 이건 사운드가 이, 좀 고급지네요. 야, 이건 해골물이 해골물 상품화됐는데 예, 이제 약간 예. 어, 팔아 거의 이제 예. 거의 해골물을 마샬 케이. 아니 개인은, 완전 개인 톤이 미쳤는데요. 미쳤는데 지금 스털링? 이거? 왜 이래? 얘들 왜 이러지? 이 엘버트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지난 시간에 엑시스가 좀 더 락킹한 중저역대가 강조된 사운드였다면 거기서 살짝 한 단계 커트에는 네. 깔끔한 네. 네. 깔끔한 락킹한 사운드가 나서 오히려 이런 어허. 좀 밸런스 잡힌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엘버트리 사운드가 되게 균형 잡힌 날씬한 게인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야, 이 훌륭합니다. 왜 좋냐? 네, 그러게요. 지금 이 가격대 뭐 사실 50만 원대 후반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리가 뭐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하긴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애매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요새 뮤직맨 스털링 바이 뮤직맨 아주 좋아요. 자, 좀 빠른 템포감의 느낌에다가 개인 뭐 클린톤에서부터 개인톤까지 다양하게 밟아 보겠습니다. 네. 이거다? 뭐 좋은데요? 이거다 이거 이거죠. 이거야 이거. 뭐 이렇게 야 그 막 좀 좀 스피드가 있어갖고 약간 뭉그러뜨려서 연주했는데도 그 삑사리까지 다 들려. 네. 아 좋은 해상도와 아주 좋은 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AL40 모델. 이게 키가 참 편하고. 야 좋네요. 큰일 났어 이 사람들. 좋습니다. 뭐 네. 갑자기 막 150
100만 원을 확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150만 원 하겠네 이렇게. 58만 9천 원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보다 아니 왜 그 가격이지? 약간 그니까, 이런 느낌이 약간 드니까. 가격 책정 잘못. 지금 스터링 바이 뮤직맨 지금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네. 네.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버트리 모델 그 250만 원에 8.0 받았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지금 이 가격에 이 사운드라면은. 네. 네 그럼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한줄평은 2428호의 야마하의 RS502 TFMX였는데요 여기 생당님 전 시간 모델도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레브스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간 기분입니다. 물론 전 처음 나왔을 때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한줄평 항상 평균 80점 받다 평균 90점으로 오른 레브 학생 이렇게 해주셨고요. 기프티콘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유튜브로 보고 나서 여기에 댓글 남깁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생당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포맷 유튜브로 거의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네. 사이트 내부에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게 좀 줄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통합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에는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 회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댓글을 많이 네, 남겨주시기 다시. 때문에 저희가 무슨 거기서 그 한 줄평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예. 지금 그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딱히 이렇다 할 뭐 방법을 못 찾고 뭐, 있는 상황입니다. 생당님처럼 어쨌든 사이트에 오셔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좀 아직까지 좀 번거롭고 좀 수고롭긴 하지만 예,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네, 많이 표정감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예.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해골물 시리즈로 계속 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제는 해골물을 편의점에서 팝니다. 네 맞아요. 해골물의 상품화 네, 느낌이에요. 상품화 이제 더 이상 그냥 모른 채로 먹는 게 아니고 네, 먹다 보니 맛있어서 상품화가 됐어요. 이게 그냥 눈 뜨고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58만 9천 원이 말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자기 의지로 먹는 해골물에 드시면 네. 돼요. 좋습니다. 저는 AL40가 아니고 네. ALL40라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LL 올 다 된다. 올 40. 네. 올 4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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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 돼요, 올 40 이렇게 네. 드리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 돼요, 다 돼요. 네. 자, 이렇게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AL40 알버트리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중저가 때를 하다가 다음 시간 아예 저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국산 저가 스피어의 RD250 말고요 RD150입니다 네, 3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요새 30만원짜리 기타 보기가 정말 힘들죠. 네, 스피어 사장님이 이제 정말 나무를 어디서 해오시는 네. 다양한 의미에서 나무를 네, 해오시는 것 같다는 네. 루트가 다양하게 되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저렴한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네. 저렴한 가격만 유지하시고 퀄리티는 혹시 놓치신 건 아닌가 네. 저희가 오랜만에 아예 30만원대 저가 모델로 내려가가지고 네. 사장님에게 뭔가 정말 가감 없는 피드백 네. 드리도록 네. 샅샅이 뒤져볼 것 샅샅이 싸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싸니까 이 지경이지 아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30만원짜리 과연 네. 제 값을 할 것인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또 맞네. 점수 몇 대면? 99 네. 좋았습니다. 50만원대 후반으로 갔는데도 전혀 가격대에서 떨어진 네. 느낌 없었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 RD150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시장의 옵션들은 계속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예.